몇 살이세요? 말하기 싫은데요? 응? 미용 시술 10년 차 아름쌤입니다. 오늘은 30대에서 40살이 되면 하기 좋은 시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노화라는 게 한번 노화가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노화 관련된 거는 조금만 일찍 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. 노화는 30대 중반부터 좀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일찍 시작하셔도 괜찮아요. 자, 40살이 되면 하기 좋은 시술 첫 번째, 녹는 실 리프팅입니다. 처음부터 좀 거한 게 나와서 죄송한데요. 30대 후반부터는 실 리프팅 하시면 좋기는 해요. 저희 병원의 이혜령 원장님도 30대 후반에 하셨고 저도 30대 중후반부터 했습니다. 아니 뭐 한 얼굴이 왜 이래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도 있고 그렇잖아요. 물론 40대 초반의 얼굴이 많이 처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. 많이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리프팅이라는 게 조금 처진 사람은 조금 올릴 수밖에 없고 많이 처진 사람을 또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많이 처진 분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조금 처진 사람을 조금 올리는 게 당연히 좀 수월합니다. 그런 분들은 이제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도 좀 적을 가능성이 높고요. 처음에는 녹는 실에 가시의 힘으로 이렇게 잡고 있지만 나중에 실을 녹고 그 자리에 자라나온 콜라겐의 힘으로 얼굴이 좀 유지가 되게 되고요. 지방 조직의 재배치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 됩니다. 페이스 리프팅 수술하시는 원장님들 말씀으로는 녹는 실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다시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고들 하십니다. 그런데 얼굴이 마른 사람들은 별로 처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40대도 필요한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. 무조건 막 해야 될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40살이 되면 하면 좋은 시술 두 번째. 동안 시술들 있어요. 뇌주란, 연어주사, 성장인자주사 또는 조금 이런 것들보다 덜 아프고 조금 덜 바늘 자국이 생기는 토락셀이나 인트라셀 등의 니들 고주파 시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이 아니라 본격적인 스케줄로 열심히 해주면 좋을 때가 왔습니다. 이제 40살부터는 노화가 올락 말락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왔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조금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. 저도 40대. 일반적인 스케줄은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이후에는 3에서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보충을 해줍니다. 이런 동안 시술들은 통증도 좀 있는 편이고 바늘 자국, 멍, 불금증 이런 게 조금씩 있을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있지만 시기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특히 눈 주변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빨리 잔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빨리 오는데요. 여기를 중점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꾸 시술을 해줘야 돼요.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연예인들이 색깔 있는 안경을 잘 쓰고 나오잖아요. 노화가 눈 주변으로 빨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40살 때까지는 그래도 돌아갈 수 있다는 복구의 희망이 있는 상태예요.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무래도 조금씩 더 어려워집니다. 자, 40살이 돼서 하기 좋은 시술 세 번째, 팔자주름 필러입니다. 물론 팔자주름이 있는 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있어요. 10대 때부터 약간 여기가 쑥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저도 10대 후반, 20대 초반부터 팔자주름이 심했어요. 그래서 20대부터 할 수 있는 게 팔자주름이기는 한데요. 20대 팔자주름은 여기가 쭉 들어가 있지 막 이렇게 실주름이 손금처럼 아예 선이 쫙쫙 가 있지는 않아요. 그런데 40대부터는 팔자 쪽이 꺼질 뿐 아니라 하도 이제 오래돼서 완전히 실주름처럼 쫙쫙 가버릴 수가 있어요. 손금처럼요. 팔자주름 치료가 어려울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팔자주름 위에 요 살이 점점점 늘어져서 튀어나온 분, 또 하나는 팔자주름이 실주름처럼 완전히 쫙 가버린 경우예요. 이제 40대부터는 완전히 실주름도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라서 더 늦으면 늦을수록 아무래도 어렵습니다. 실주름이 완연해지기 전에 마지막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무리하게 되고 위험하게 되고 어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일찍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팔자주름 필러의 어떤 실력의 관건은 이동을 최소화하는 그런 테크닉인 것 같아요. 자, 어떻게 하면 팔자주름 필러가 이동하지 않게 시술할 수 있는지는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때를 위해서 뭐죠? 좋아요, 구독. 좋아요, 구독. 자, 오늘은 30대에서 40살이 되면 하면 좋은 시술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 녹는 실 리프팅, 두 번째 뇌주란, 연어주사, 프락셀 등의 어떤 동안 시술들, 세 번째 팔자주름 필러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놀러와주세요. 일상 채널 아름닥터의 5분 근황에도 가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행복하세요.